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겨울입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와 닭띠의 신년 운세를 가져봤습니다. 원숭이와 닭? 네, 원숭이와 닭. 원숭이띠는 서른 살들은 좋은데 서른 살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이 나머지 분들은 고집을 버리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원숭이띠가 고집이 세요? 이분들 고집 셉니다. 고집 셌는데 서른 살 분들은 좋은데 다른 분들은 조금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는 걸 보는 게 돈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돈? 네. 뭘 해도 돈이네, 진짜. 네. 뭐니 뭐니 돈 아니겠습니까? 성실해야 재물을 만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돈이 없어요. 이분들 성급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이 재물 잃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들떠서 경거망동하게 원숭이가 재주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장님이 많은 것 같은데. 아, 재주.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원숭이띠가 아닙니다. 네. 매사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대체적으로 애정운은 무난한데 남자분들은 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누르는 감정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 성격대로 하면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애정운이 좋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던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기회 있습니다. 닭띠분들은요, 긍정적으로 저조해요. 금전적으로. 아, 저는 잘 못했어요. 긍정적인 게 저조하다. 금전. It's money. It's money. 머니 좀 저조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이 욕심에 크게 막 벌리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욕심을 부리다가 큰일 난다 그래요. 네. 그리고 큰돈, 목돈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뭐 작년이나 올해 초반에 잠깐 돈벌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호인인 척? 뭐 이렇게 돈 쓰는 거? 이런 거를 막 하시나 봐. 그러면 있어 보이는 척. 그런 걸 하다가 텅텅 빈다 그래요. 주머니에 있는 게 득이라고 하니 내 거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거 말고 집중력이나 암기력이 좋을 시기라서 학업운이 좋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큰 잡음 없이 무난하다고 합니다.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미움 사는 것도 아니고 무난하다. 이쁨 받는데 돈은 조심해야 돼. 박퍼주진 마라. 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원숭이띠와 닭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올 한 해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셔서 명예를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그러면 명언은 명예를 가져가라. 네, 명예를 가져가라. 노력을 해라. 노력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네. 이런 겁니다. 이상 지금까지 하늘 아래 겨울이었습니다.